제가 장원석 앵커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이렇게 도형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름이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이 예. 이름이요. 하나가 보우바고 키키거든요. 어떤 게 보우바고 키키일까요? 글쎄요. 곡선이 보우바 네. 그리고 또 뾰족뾰족한 게 키키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도형을 갖고 이름을 맞추는 실험을 해봤더니 네. 응답자 대부분이 지금 원석 앵커처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형태하고 소리가 연관돼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경은아, 네. 원서가처럼 이게 소리로 불리는 이름이 얼굴 형태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람의 생김새에 영향을 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뭐 성형으로 얼굴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전자나 호르몬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생김새는 유전뿐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흔히 부부는 살아갈수록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오래 살수록 부부의 얼굴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져서 표정이라든지 인상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얼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일까요? 이스라엘과 프랑스, 미국의 공동 연구진이 알아봤는데요.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여성 이름 15개와 그 이름을 가진 여성 3만 6천 명의 사진, 또 남성 이름 13개와 그 이름인 남성 5만 8천 명의 사진을 학습해서 연관성을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총 9만 4천 장의 사진에 대해서 각각 이름 2개를 제시하고 본명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정답을 맞힌 확률이 평균 59%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과 어울리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에는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